Living in Balance라고 하는 책을 쓴 조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들이 일생을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집안일 하는데 4년, 회의에 참석하는데 3년, 빨간 신호등 앞에 멈춰서 기다리는데 6년.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한 20년은요, 너무너무 쓸모없는 것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지혜롭게 살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주신 계명을 아는 자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하나님 그러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지혜로우면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가 돼요. 지혜로운 부모는 누굽니까? 자녀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부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유산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물려줄 것이 있다고 하면은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 지혜로움 속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워야 될 믿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지 마. 내가 자식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